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현지 TV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프리카의 재밌는 소식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프리카 기회 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오냐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먼저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이게 외부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 대륙 안에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지금 유엔 기준으로 54개국의 나라가 있고 나라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13개의 기후대가 있고 21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또3000 이상의 민족 집단 우리가 뭐 흔히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게 날씨, 역사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고 요인들도 다 다른데 이걸 공통적으로 아프리카 라고 해서 묶어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못 사는 거 아니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를 보면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최하위에 몰려 있어요. 막 밑에서 200등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GDP 순위가 낮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오늘 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쫄쫄 굶고 누더기 입고 다니고 막 양동이로 흙탕물 길러 다니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다 걱정했어요. 거기 전기는 나오니 걱정하셨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관련된 소식이 전달되는 주요한 통로가 구호단체나 이런 언론의 국제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우하고 자극적이고 좀 여러분 많이 보신 거 있죠? 아이들 막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로 전달하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부각되게 되고 이런 전달되는 정보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좀 묻히는 경향이 있고 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치 정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처음으로 갔는데 전 세계 가난한 나라 5개 중에 꼭 들어갑니다. IMF가 공인한 세계 최빈국인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도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편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불고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한입 먹더니 야, 나 이거 안 먹을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기인데? 소고기인데? 이 귀한 불고기. 나도 없어서 지금 현지에서 잘못 먹는 불고기인데 왜안 먹냐 하니까 너무 달아서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식사 예절도 엄청 따져요. 밥 먹기 전에 손안 씻는다. 그러면 저건 진짜 무식한 놈. 이 정도입니다, 진짜. 유엔이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도 그 정도예요. 방송에 나오는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들이 모든 아프리카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잘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식민 지배를 아프리카가 되게 오래 당했어요. 그 전에는 노예 제도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인구가 끊임없이 유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외세에 수탈을 당하고 하다 보니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시작점이 늦은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제 미미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형 발전은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재원이 한정이 있고 적은 돈으로 이제 수도나 이런 항구 같은 대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고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나 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나 뭐 케냐의 나이로비 이런 도시들은 뭐 인구가 수백만이 넘는 엄청 큰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 통계들을 봐도 되게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024년과 2025년에 평균적으로 3.8%에서 4.2% 정도로 예상한다. 이것은 세계 평균 인 2.9%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20개 국 중에 11개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뭐 니제르, 세네갈, 리비아, 루안다,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에 직접 가보시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새롭게 막 공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지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되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니고 있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이 이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지도도 훨씬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막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나라라는 접근법은 이제 좀 옛날식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원유 생산하는 산유국이 되게 많습니다. 가봉도 있고 나이지리아, 앙골라 뭐 이런 나라들은 정말 원유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엄청 원유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곳이 모잠비크인데, 여기는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만 150조 입방 피트. 이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이 모잠비크의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가스공사와 또 우리나라 뭐 한화오션이나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던 이런 천연가스가 공급이 막히면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런 천연가스나 원유들이 또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조명받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도 중요하지만 전략 핵심 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국가들이 이제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거 진행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이런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인 핵심 광물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설정을 했는데, 그 광물들이 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에는 코발트나 탄탈륨 이런 것들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금족이나 뭐 희토류, 니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잠비아는 구리로 엄청 유명한 데죠. 그리고 탄자니아의 흑연, 마다가스카르 이제 흑연이나 니켈 있고, 짐바브웨의 리튬도 있고, 또 모로코의 인광석 있고, 되게 다양한 광물들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매장량의 50%가 있어요. 생산량의 7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망간 같은 것도 아프리카의 전 세계 망간의 70%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무리 땅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점하기 위한 그 각국의 노력이 지금 굉장히 사실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강국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프리카와 가까워지는 것이 국가 산업의 존망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가난한데 뭐 우리가 할거뭐 있어, 걔들 뭐 관심 가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광물을 선점하는 기회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풍부한 자원 때문에 세계가 아프리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지금 14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랑 인도 인구가 뭐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차이가 있는 게 젊은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5%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아마 25억 명 정도 예상이 된다. 대륙 전체에서 25세 이하가 60%예요. 근데 한국은 60세 이상이 26%입니다. 60세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젊은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노인 복지에 들이는 비용보다 인프라 투자나 어떤 기업 유치 같은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더 비중 있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렴한 노동력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쓰기가 쉬워지고 저렴하게 생산하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활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정부는 또 돈을 더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잖아요. 딱 우리나라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창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젊은 인구가 지금 아프리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순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 가능한 인력이 5억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되게 풍부하고 또 인건비도 값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도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중산층의 인구가 3배가 증가했고 지금 5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빈곤층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확실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산층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돈 벌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토바이, 자전거 그런 거거든요. 사실 삼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전, 세탁기나 냉장고나 또 LG TV. 그래서 공항에 가보면 항상 공항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빌보드가 있어요. 삼성 딱 있고, 공항 가면 LG TV 딱 있고,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나 이런 가전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발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구가 많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막 무조건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면 이거는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노동력이 많다, 인건비가 싸다 해서 이제 기업이 딱 왔는데 뭐 용접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컴퓨터로 PPT도 못하고 뭐 코딩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기업이 진출하기도 어렵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사례가 이제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는 아닌데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죠. IT는 이제 예전에 프랑스 그 나폴레옹 시절에 독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이제 외세에서 간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산업이 발전하지도 못하고. 예전에 IT가 이런 설탕 플랜테이션 같은 거로 되게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지금 IT는 무정부 상태고 지역마다 깽단이 나라를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깽단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많이 있을 때 이때 교육과 보건이 받쳐주면서 쫙 하고 이제 발전을 해야지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산업화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 주어진 엄청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지 말로만 듣던 기회의 땅이 실제로 눈앞에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엄청 연구를 하고 애쓰고 있는데 최고의 롤모델이 있죠. 한국. 우리나라는 그걸 다 성공해봤잖아요. 우리나라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랑 협력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어요. 코이카나 코피아처럼 이렇게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시스템 같은 걸 전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코피아는 이제 농업 쪽인데요. 또 최근에 K 라이스 벨트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쌀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쌀을 키우는 곳에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학교에 이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용접이나 뭐 자동차 정비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거의 다 이제 다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심리학, 사회학, 법학,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 이제 교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 학교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쪽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예전에 기술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아프리카에 가셔서 교수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신다거나 하시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인구 비중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식량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인력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되어서 이런 공장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농업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식량 문제 개선에 대하여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되고 나면 이런 남는 노동력들을 제조업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없으면 중국 같은 나라에 또는 한국 같은 나라에 제조업의 이런 시장을 뺏겨버립니다. 특히 중국이 엄청 세죠. 엄청 싸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수를 잡아야 되는데 뭐 기계나 반도체 같이 이런 엄청난 첨단 산업까지는 노리지는 못하더라도 큰 기술이 요하지 않는 것들, 뭐 식품, 뭐 밀가루나 뭐 빵이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비누 같은 거, 식용유 이런 것들은 스스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뭐옷 같은 거 이런 거 경공업은 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제조업 기반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서 이제 자동차나 철강이나 뭐 시멘트 같은 중공업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뭐 모로코나 남아공 같은 데는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석유화학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 되게 많은 산업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성장 단계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IT 쪽으로 인력을 되게 양성을 시켜서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관련 쪽으로 이제 인력을 많이 키우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은 외국으로 좀 유출이 꾸준히 되고 있는 편이긴 해요. 아프리카 정부 지도자들이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뱀파이어라고 불렸습니다. 쭉쭉 빨아먹는다 이거죠. 백성들의 고혈을 쭉쭉 빨아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거버넌스가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정치 제도에서 선거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선거도 없었어요. 선거도 없었고 다 부정선거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선거를 거쳐야지 독재도 할수 있고 장기 집권도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다당제 민주주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독재자가 지금 있는 나라들은 예전보다 비율이 확실히 많이 줄었고 또 이런 쿠데타 같은 비율도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번 안정을 찾으면 그 후에 그 안정이 지속이 돼요. 다시 막 예전처럼 그 지옥 같은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뭔가 불합리한 거에 대해 참질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고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케냐에서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강경 진압을 한다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SNS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강경 진압을 하고 막 최루탄 쏘고 막 실탄도 쏘고 막 그랬는데도 진압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에는 장관들이 잘못했구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딱 꼬리 자르고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거버넌스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뱀파이어들의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고 힘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런 국제적인 신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 자금 지원을 여러 번을 받았는데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뭐 전과가 있다 보니까 국제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한편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경우에는 전 세계 FDI의 70%가 개발 도상국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5%만 아프리카로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5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업의 90%가 이제 중소기업이고 거기에 노동력의 60%가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을 못 하고 있는 금액이 한 4,100억 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뭐 이런 대부업 같은 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기업이 대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나라가 앞으로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 뭐 다 투자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런 금융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곳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무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는 역시나 저래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2014년에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한항공이 인천하고 케냐 나이로비에 직항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잘 타고 다녔는데 그때 이 에볼라 때문에 직항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에볼라가 유행한 곳은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같은 서부 아프리카였거든요. 기니 이런데 근데 거기랑 케냐랑 5,000km 떨어져 있어요. 5,000km면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인도까지 거리예요. 인도에서 뭐 에볼라가 발병했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철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건데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났다고 하니까 케냐로 여행 오는 사람이 싹 끊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항상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도 철수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2021년에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협정 AFCFTA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관세를 완화하고 이런 통관 절차나 이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간소화해서 이런 무역에 방해되는 악재들을 해결하고 역내 무역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프리카 인구가 14억이고 GDP가 3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단일 시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륙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교역량이 늘고 하면 성장이 가속화되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의 내륙 인프라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상품이 이동하는 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못 사는 시절에 상품을 많이 수출한 곳이 일본이죠. 가까운 곳에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고 금방금방 무역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이런 인접 국가의 무역을 활발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을 시작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단일 시장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나라들이 뭐 폴란드나 뭐 체코 같은 나라들이 쑥 발전하는 걸 보았는데 아프리카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아프리카와 친해져야 한다. 친해질까 말까가 아니라 친해져야 한다. 무역으로
또 그들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친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되게 많고 올해 6월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에 48개국이 왔으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한국이 발전한 과정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최빈국에서부터 경제 발전한 것이나 민주주의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한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우리가 남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을 항상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산 엑스포 좀 아쉽게 될 때 그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사우디에다 표를 줬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힘이 셉니다. 유엔 국가들의 한 4분의 1 정도의 표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 친해져야지 나중에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뭐 일본, 러시아 전부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를 노리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와 가까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기 때문에 이들하고 친해져야 돼. 근데 시작이 좀 늦긴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늦게 시작했다가 역전하는 걸 되게 잘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따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고기를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반응도 되게 좋아요.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